편안한 설날 보내고 계십니까? 푸른 용의 해, 갑진년의 정월 초하루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설 당일인 오늘 뒤늦게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도 많았지만 일찌감치 귀경길에 오른 차량도 많았습니다. 주말과 겹친 짧은 연휴에 오고 가는 고속도로 곳곳이 하루 종일 참 힘들었는데요. 설날 도로 풍경 문다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로 차들이 줄지어 들어옵니다. 아침 일찍 성묘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던 가족은 길이 막힌 김에 점심을 해결할 참입니다. 돌아가는 중에 배가 너무 고파서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애들이 맛있는 간식을 먹고 싶어해서 이렇게 들렸고요. 길이 막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를 뵈러 가는 아이는 세뱃돈을 받을 생각에 지친 기색이 없습니다. 용돈 받을 생각에 지금 머리가 돈으로 꽉 차 있어요. 올해 설 연휴와 주말이 겹치면서 전국의 고속버스 터미널은 고향으로 가고 서울로 돌아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그전에는 어른들이 한 계실 때는 그 시골로 이제 명절치러 가고 했었는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지금은 이제 애들이 우리 집으로 이제 명절치러 오고 하죠. 그럼 따로 차례나 재산 안 되시나요? 예, 안 지내고요. 설 당일 고속도로 이동 차량은 605만 대로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하행선 고향길은 오후 2시,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귀경길은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했습니다. 도로공사는 이 시간대 서울에서 부산까지는 최대 8시간 반, 반대 방향은 8시간 정도 걸린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행선 혼잡은 오늘 저녁 8시부터 풀리는데 서울 방향은 정체가 계속 이어져 내일 새벽 2시에서 3시쯤에야 해소될 전망입니다. 도로공사는 내일도 고속도로 양방향 모두 막힐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내일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가 가장 막히겠고 하행선은 오후 7시에서 8시쯤, 서울 방향은 모레 새벽 2시에서 3시 사이에 정체가 풀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MBC 뉴스 문다영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떡국도 먹고 정을 나누는 설날이지만 고향이 있어도 가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닿지 않는 곳에 가족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송구민 기자가 이북 실향민 가족들과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국화꽃을 헌화한 뒤 술잔에 술을 가득 채워 차례상에 올리고 절을 올립니다. 파주 임진각 평화회종 광장에 이북 실향민 가족들이 모여 올해로 40번째 차례를 지냅니다. 저 멀리 보이는 고향,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 가족들을 찾지 못하는 서름을 달래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온 고향은 이북 황해도 계곡면 부모님 산소라도 한번 찾아보고 죽겠다 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고 가셨어. 고향 바람이라도 내가 대신 세우려고 그래 왔어. 분단의 세월이 79년이 되면서 이곳 행사에 참여하는 이북 실향민들은 해가 갈수록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13만 명 규모의 이산가족 상봉 신청자는 지난해 3만여 명으로 줄었습니다. 떡 위에 뜨끈한 육수를 끼얹고 고명도 올린 뒤 웃는 얼굴로 떡국을 건넵니다. 감사합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서울시청 광장에서 차례를 지냈습니다. 감사합니다. 직접 준비한 떡국과 음식을 시민 100여 명과 함께 먹었습니다. 참사 이후 세 번째 명절. 하지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면서 괴로움과 미안함이 더 가슴에 사무칩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또 이런 것밖에 없는 이 현실도 좀 가슴이 아프지만 그래도 평소 좋아하던 음식을 같이 그래도 재단에 올리고 하니까 진짜 설 명절 같은.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있는 바로 길 건너편엔 어느덧 참사 10주기를 맞은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도 있습니다. 황망한 사고로 가족들을 잃어야 했던 두 참사의 유족들은 명절 음식을 함께 나눴습니다. 두 참사의 희생자 유족들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으로도 연대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MBC 뉴스 송구민입니다. 오늘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설날 새벽 술에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온 3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했습니다. 이 남성은 범행 뒤 집에 잠들어 있다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송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파트 문 앞에 경찰의 출입 통제선이 쳐졌습니다. 오늘 새벽 살인사건 신고를 받은 경찰과 소방대원이 문을 강제로 열고 집 안으로 진입했습니다.
방 안에선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고 침대에는 여성의 30대 아들이 자고 있었습니다. 남성은 범행 현장인 집 안에서 잠들어 있다가 새벽 2시쯤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술에 취해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아들은 지인에게 자신의 범행을 알린 뒤 계속 집에서 잠을 잔 겁니다. 그리고 구급차랑 소방차가 갖고 문 닫고 들어왔는데 평소에도 많이 말했어요. 평소에 술 먹고 난동질을 했었어요. 음주운전 사고 관련 혐의로 복역했다. 출소한 지 한 달 만에 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범행 동기에 대해서 횡설수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선원들이 해경의 안내를 받으며 차례로 다른 배로 옮겨탑니다. 오늘 아침 8시 반쯤 강원 고성군 거진읍 해상에서 운항 중이던 9.77톤급 낚싯배가 고장났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이 연안 구조정으로 승선원 15명을 모두 구조해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해경은 어선에 엔진 동력을 전달하는 구동벨트가 끊어져 고장이 났다고 밝혔습니다. 지붕 위로 연기가 끊임없이 솟구치고 집 안은 온통 검게 탔습니다. 오늘 새벽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불이 나 60대 여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같은 건물 주민 2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주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자세한 화재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미국 뉴욕에서는 평소 관광객으로 붐비는 타임스 스퀘어에서 총격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브라질 관광객 한 명이 유탄에 맞아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용의자는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 15살 청소년이었습니다. 이경미 기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한 쇼핑몰. 흰 옷차림의 남성이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가방에서 총을 꺼내 어딘가를 향해 쏩니다. 현지 시간 8일 저녁 7시쯤 스포츠 용품 매장 경비원이 훔친 물건을 들고 나가려던 3명을 제지하고 훔친 물건을 빼앗자 이 중 한 명이 총을 꺼내 발사한 겁니다. 이 사고로 지나가던 30대 브라질 여성 관광객이 유탄에 맞아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The shooting incident last night in Times Square was way beyond reckless. In the middle of the busiest, most highly trafficked part of this city. 경찰은 3명의 절도 용의자 중 한 명을 현장 주변에서 체포했는데 15살 베네수엘라 출신 청소년으로 불법 이민자를 위한 숙소에서 머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달에 또 같은 장소인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이민자 7명이 경찰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이 남성 한 명을 연행하자 격렬한 몸싸움이 시작되고 주변에 있던 청년들이 가세해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10대 후반에서 20대 초반인 이들은 대부분 미국에 입국한 지 1년이 되지 않은 베네수엘라 출신 이민자들로 이주민 쉼터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한 해 동안 경찰이 폭행당한 건수는 3,200건을 넘어섰는데 2021년과 비교해 41% 증가한 셈입니다. MBC 뉴스 이경미입니다. 이준석, 이낙연 공동대표 체제의 개혁신당이 제3지대의 이른바 빅텐트를 성사시키면서 명절 연휴에도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개혁신당은 다음 주 녹색정의당의 의석수를 넘어서게 될 거라며 기호 3번 확보는 물론 선거 전 교섭단체 구성까지 자신하고 있는데요. 여야 거대 정당들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경계심을 숨기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손한을 기자입니다. 연휴 첫날 전격 합당 선언으로 이미 의석 4석을 확보한 개혁신당. 다음 주 현역 2, 3명이 합류할 예정이라며 지역구 기호 3번 확보를 낙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공천 탈락자 등을 영입하면 20석 이상으로 몸집을 불려 다음 달 후보 등록 전 교섭단체 구성도 가능하단 겁니다. 정치적인 갈등 상황 속에서 충분히 능력이 있는 분인데 배제되신 것이라면은 저는 좀 더 편하게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 생각합니다. 빅텐트 통합의 기세를 이어가는 동시에 비례 의석을 위한 정당 득표도 극대화하려면 유력 후보들이 지역구에 출마해 바람몰이에 나서야 합니다. 개혁신당은 따라서 이준석, 이낙연 쌍두마차를 각각 대구와 광주에 출마시키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역구에서도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 양당 독점 정치를 깨는 그런 좋은 후보들을 발굴해서 출마시키겠다. 이게 지금 통합 결단의 가장 큰 이유다. 총선을 두 달 앞두고 제3지대가 단일 깃발 아래 뭉치자
여야의 두 거대 정당은 애써 의미를 축소하면서도 내심 경계하는 눈치입니다. 국민의힘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배경이 다른 분들이 모여 만든 당이라며 선거공학적 합당임을 강조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순수성이 있는지 그 의도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졸속 합당. 온갖 세력이 잡탕밥을 만든 정당이라는 등 비판이 잇따랐지만 대권 주자인 이낙연 대표가 있어 성공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민주당에선 친 이재명계 진성준 의원이 정당법 조항까지 들고 나와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진 의원은 당명을 개혁신당으로 한 것은 흡수합당이라며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탈당파 의원들은 이준석에 흡수된 것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MBC 뉴스 손한우입니다.